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제리 병장 다육에 나왔어요. 제리 병장 다육. 자, 오늘 여기 지나는 길에 들렸고요. 뭐 창 키우시는 분들은 뭐 아실 거예요. 여기 지금 제리 병장 사장님, 뭐 이 종자가 원체 귀한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숨은 고수님,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숨은 고수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종자가 원체 많으니까 여기 이따가 좀 천천히 보여드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분들, 뭐 제리병장에는 이렇게 화분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수제 화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열이 많이 돼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좀 구경하러 또 오시고 다육이도 좀 이렇게 보러 오시면 되는데, 일단 사장님 물건을 좀 보여드릴 건데, 사장님 거는 조금 이제 귀한 것들, 특이한 것들, 이제 그리고 흔하게 접하지 못하는 종자들이 조금 많아요. 예, 많은데, 달총이가 전에도 한번 영상을 담아드렸지만 대부분 그런 것들은 조금 제외하고 영상을 담아드렸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영상을 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이랑 알려드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비슷한 다육이를 가져다가 그 이름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그렇게 안, 좀 고가의 아이들은 조금 빼고 이렇게 영상을 담아드리고 했었는데,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대형종 로시아. 자, 이제 이게 대형종 로시아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즈가 지금 한 15cm 이상 줄은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사이즈가 엄청나게 컸어요. 이 화분을 넘치다시피 했던 아이인데, 이게 지금 조금, 예, 몸살을 하면서 사이즈를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뭐 군생으로 돼 있는 아이들 말고, 한번 여기에 지금 몇몇 아이들이 조금 귀한 아이들이 조금, 예, 힘들어 해가지고 고생들을 조금 많이 했죠. 자, 그리고 마추피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뭐 다른 데서는 어떤 것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달총이가 오늘 뭐 레드 마추피추 제대로 된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여기 있는 요 아이, 자, 요 아이 보세요. 요 아이, 자, 요 아이, 자, 요게 뭐냐면 맥라이징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맥라이징입니다. 맥라이징. 자, 맥라이징. 자, 맥라이징.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맥라이징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저렴하죠. 예, 많이 쌉니다. 예, 많이 싸요. 자, 그리고 실생으로 나오는 것들은 뭐 지금 한 요 정도 사이즈면은 뭐 돈만 원 하죠. 예. 근데 이 종자는 그렇게 안 해요, 또. 예. 이 종자 같은 경우는 또 가격이 조금 더 많이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종자가 어느 종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뭐 키우기를 이렇게 칼슘제를 잔뜩 먹이고 영양제를 먹이고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이 종자 자체가 이런 종자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예, 이런 종자여가지고 가격대가 조금 비싸다는 거, 요거 좀 보여드리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지금 입장이 하나가, 예, 조금 물이 차가지고 요거 휴지를 조금 받쳐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대품으로 해가지고, 저쪽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대품으로 돼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자, 요거 보세요. 요거 하고 자, 마추피추. 예, 마추피추. 자, 그리고 레드 마추피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인이 현저히 보이죠, 이렇게. 예,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줄금 들어간 것 마냥 라인이 쭉 보이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종작,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 이거는 작을 때, 이따가 좀 작은 사이즈도 좀 보여드리고 할 건데, 예,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마추피추, 자, 요거는 일반 타입이에요. 그냥 일반. 자, 입성이랑,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냥 녹바디죠. 이렇게. 자, 뒷입장 이렇게 싹 보면 물 올라와 있는 게 다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에 또 대표적인 게 요거 노랑마리아 여기 있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요것도 노랑마리아예요. 네. 근데 자, 요거를 또 건너가서 좀 보여드려야겠네요. 자, 이렇게 요것도 노랑마리아. 왜 노랑마리아가 빨간색이야 이러겠지만, 자, 요게 자, 이제 계절에 따라 색감을 조금씩 다르게 발현을 합니다. 자, 이게 뭐 노랑마리아라고 해서 딱 전부 다 노랑마리아가 아니니까. 그리고 요거는 딸기네, 딸기네에서 나온 건데 요게 지금 있죠. 그리고 밭에 여러분들 지금 요렇게 돼 보면은 제리병장은 요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에 뭐 호박도 이렇게 심어 놓고 하셨지만은 여기에 뭐 밭에 흑사금도 심어져 있고 뭐 국민이나 두드리나 이런 것도 심어져 있지만 이렇게 무심하게 심어진 것들이 가격대가 몸값이 진짜 막 그냥 무지막지해요. 예, 그냥 무지막지하게 귀한 분들이 그냥 여기 다 식재가 돼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자, 뭐 여기는 마추피추가 예, 다른 데는 하나 보기도 힘든데 여기는 여러 개가 있죠. 예, 이렇게 이렇게 밭에 그냥 덩그라니 여기저기 그냥 막 심어져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오시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자, 이렇게 자, 요것도 맥라이징입니다. 이 뭐 같은 뭐 저거여도 예, 조금 다르죠. 자, 그리고 요거는 달총이가 좀 판매를 조금 했죠. 소믈리에. 자, 그리고 요것도 달총이가 하나 팔았어요. 하나. 자, 요종자. 예, 요종자도 달총이가 하나 판매를 했는데 소믈리에 금. 자, 요거 요렇게 빛감이 그냥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 보시면 요 형광빛 있죠. 요게 그냥 계속 가요. 예,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저렇게 갑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것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냥 종자가 그냥 평범한 종자들은 없어요. 다 귀둥이 종자들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원래는 사장님께서 요거를 달총이한테 조금 의뢰를 하셔가지고 달총이가 요거를 좀 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좀 달총이 뭐 개인적인 예 조금 게 있어서 판매를 안 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 요게 지금 살이 한 50% 이상 빠진 거예요. 원래 살이 이렇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예, 근데 얘가 살이 지금 빠져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아틀란티스예요. 아틀란티스인데 입장이 이렇게 올라와야 돼. 이 정도는 두꺼워져야 돼요. 자,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두꺼워져 있다고 하면은 달기가 얼마나 빵빵하고 이쁘겠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예, 이렇게 화상을 입기는 했는데 입성이랑 이렇게 보세요. 이 종자들은 진짜. 자, 그리고 카시오 접근 그 흔해 빠진 것도 여기 있으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예, 그죠? 자, 뭐 여기는 뭐 종자들 뭐 이렇게 대품들 이렇게 질비하게 있지만은 여러분들 뭐 창 많은 데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그냥 구경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지나다가 쓱 보이는 게 뭐 이런 것들. 자, 레드 마추피추 여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하나 보기도 어렵다는 레드 마추피추가 여기는 많이 보유를 하고 계세요, 사장님께서. 예, 그래서
뭐 조금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비싸게 잘못해가지고 사지 마시고, 뭐 하나를 사셔도 그냥 어차피 큰돈 들여서 비싼 걸 사실 바에는 제대로 된데 가셔서 사셔라.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굳이 달총이한테 안 사셔도 돼요. 예, 단 제대로 된데 가서 제대로 사셔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달총이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달총이한테, 다육이 사시는 분들한테 달총이가 항상 말씀드리죠. 다육이는 한 군데서 구매하는 거 아니다. 예. 다육이는 한 군데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고 달총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집안 환경, 키핑장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산 다육이는 나하고 잘 맞아. 그러면 거기 다육이만 구매해서 그냥 키우시면 돼요. 그리고 다육이를 구매하실 때는 내 눈에 이쁜 다육이를 구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내가 거기서 샀는데 다육이가 안 죽고 잘 커. 그리고 내 눈에 이뻐서 샀어. 그러면은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보다 좋은 건 없잖아요. 자, 여기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짓눌려가지고 이렇게 비좁게 있다는 거. 자, 이거를 원래는 달총이가 이거 정리를 해서 다 팔았어야 됐어요. 작년에 원래 팔았어야 됐어요. 예. 근데 지금 뭐 이래저래 사정이 생겨서 달총이가 여기서 방송을 안 했어요. 예.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방송을 안 하는 바람에 여기 있는 거 정리를 못 했는데, 사장님 물건들은 종자가 하나부터 다 그냥 이쁜 것들, 좀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자, 여기 보세요. 예. 이것도 좀 특이하게 이제 이렇게 올라왔죠. 예, 이렇게. 지금 쉽게 볼 수 없는 종자들이 조금 많은, 예,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될 수 있으면은 좋은 거 해서 골라서 키우시는 분이시고, 뭐, 이 그냥 흔해 빠진 이런 그냥 입장 넓은 환엽 타입의 그냥 마리아 계열 아이여도 진짜 포스 하나는 정말 대형종으로 일단은 구비를 많이 해 두셨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런 것들도 보세요. 몬스터도 이런 거를 키우셔야 돼요. 이런 거를. 자, 이것도 지금 사장님이 판매를 안 하고 계신데, 자, 이렇게 보세요. 이것도 뭐 한번 달총이가 여쭤봐서 일단 판매할 수 있으면 판매하도록 달총이가 할 테니까. 이거 어떡할 거 이거. 확실히 여기 거는 라인 자체가 이게 확실히 다르네. 예. 달총이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레드 마추픽추 하나는 1번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가. 예. 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디는 뭐가 최고, 어디는 뭐가 최고, 이런 게 항상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항상 보시면 돼요. 여기는 특출나게 뭘 잘 키우는구나. 예,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보세요. 야, 입성이나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생장점이 무너진 거긴 한데 그래도 얼굴은 진짜 이쁘네요. 그죠? 입성이나 이 색감이나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전반적으로 그냥. 뭐, 잠깐 돌았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냥 푹푹 찝니다. 예, 달총이 그냥 숨이 그냥 턱턱 막혀가지고. 뭐, 마음 같아서는 그냥 계속 촬영을 해서 그냥, 예,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많이 덥네요. 자. 자, 여름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좀 잘 챙기시고요. 자, 달총이도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도 잘 챙기고 있으니까 가을에 이제 실방 라이브 하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더 좋은 물건 뭐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서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여기저기 동분서주 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